꼬꼬스토이. 치타 가족은 용감했다. 옛날 아프리카에 엄마 킹치타 올리비아가 살고 있었어요. 올리비아에겐 새끼 두 마리가 있었는데, 매사에 적극적인 첫째 누나는 셸리, 장난꾸러기 둘째는 폴이었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구나. 올리비아는 두 남매의 어리광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어요. 요 놈들 언제 철이 들래? 올리비아는 혹여나 새끼들이 사자한테 물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얘들아, 조심해야 돼. 알았어요. 엄마, 배고파. 올리비아는 우선 새끼들을 안전한 돌틈에 숨겨놓고 사냥에 나서기로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셸리와 폴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재빨리 돌틈에 숨었어요. 오늘의 사냥감은 얼룩말이에요. 올리비아가 얼룩말을 노리고 있는데, 때마침 심술 많은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이런! 치타가 얼룩말을 노리잖아! 매운맛을 보여주마! 멧돼지 조니는 그대로 치타를 들이받았어요. 올리비아의 비명소리를 들은 얼룩말들은 그대로 준행랑을 쳤어요. 정신을 차린 올리비아는 자신을 골탕 먹인 멧돼지를 혼내주고 싶었어요. 조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고함을 치더니 갑자기 올리비아에게 달려들었어요. 올리비아는 걸음 하나 할 살려라 그대로 도망쳤어요. 올리비아는 더욱더 속도를 냈고 조니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참, 정말 빠르네. 이번에는 봉고를 사냥하기로 했어요. 꼭 잡고야 말겠어.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올리비아는 힘차게 뛰었어요.
몽골은 빠르게 도망쳤지만 김치타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사자 가족이 도망치는 몽골을 발견했어요. 아빠 사자 조는 이때다 싶어 그대로 몽골에게 달려들었어요. 한 번에 봉구 사냥에 성공했어요. 먹이를 쫓던 올리비아는 난감해졌어요. 내가 쫓던 먹이란 말이야. 얼른 사라지지 못해. 사자보다 힘이 약한 올리비아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조는 어렸을 때 배고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자는 먹이를 올리비아에게 건넸어요. 올리비아는 존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존은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새끼들에게 돌아가는데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이 근처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쪽으로 가보자. 새끼들은 하이에나를 보자 겁이 났어요. 하이에나가 새끼들 쪽으로 오고 있어요. 분명히 이 근처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하이에나가 과업까지 접근하자 누나 셸리와 동생 폴은 용기를 내어 하이에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아났어요. 하이에나들은 새끼들을 쫓아갔어요. 얼마 도망치지 못하고 새끼들은 금방 포위됐어요. 먹이를 물고 돌아오던 올리비아가 포위된 새끼들을 봤어요. 올리비아는 빠른 발을 이용해 하이에나를 물리쳤어요. 새끼들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